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주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대가, 부룡TV 신형광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거 되게 좀 창피한 소리고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는 궁금해 주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조금 좀 알려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 하는 부룡 신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표님하고는 몇 번을 만났었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제가 대표님께서 쓰신 글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들을 봤었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깊이가 깊다. 그 단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하나하나가, 여러 세월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아주 뿌리가 단단하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를 아, 느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항상 그 신형광 대표님을 우리가 지칭을 할때 앞에 부룡이라는 그 닉네임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부룡이 어떤 의미에서 닉네임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 뜻 없이 출발했던데 의미가 굉장히 좋게 반영된 그런 닉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원래 무슨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닉네임을 그 아이디하고 닉네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차였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당시는 제가 회사원이었으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일본어를 좀 공부하겠다고 해서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있었던 게 의룡이라는 드라마였었어요. 근데 의룡이라는 게 결국 그쪽에서도 내용이 의술을 펼치는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번뜩하고 생각나는 게 그럼 나는 부동산 관심 많고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난 붙잡으셔야지. 이게 부룡이라고 해서 처음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본의 아니게 별뜻 없이 시작을 했지만 남들이 굉장히 의미를 좋고 크게 부여해준 감사한 닉네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용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어떤 부동산의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창조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룡이라는 그 닉네임이 굉장히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이 너무 대단하신데, 어린 시절에부터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가난했다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 벌고 싶었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고. 근데 마침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제일 부자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강남에 빌딩, 뭐 아니면 강남에 토지를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더라. 실제로 그런 분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고모부가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시거나 가끔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돈이 되나 보다. 아마 그분이 주식하는 분이었다면 주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라고 듣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와, 고등학교 때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80년대 중후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때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부자가 되려면 뭐 하지? 근데 뭐 그때 지금처럼 많은 게뭐 SNS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아 저런 분이 돼야 되려면 부동산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빌딩 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뭐 바뀌고 변하고 또 짓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그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이미 고등학교 때 가지셨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잖아요. 네, 네.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 놀고 싶은 게 더 컸으니까. 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취업, 그 당시 취업 공부? 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나왔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책. 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갱지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옛날스러운 책들. 네. 그런 책들로 나왔던 그런 책을 또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는 부동산 공부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허접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회사를 좋은 데 입사하면 월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바로 집 사야 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중반 그때 네. 또 마침 분당신도시가 입주하던 때예요. 제 친구가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교회 오빠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진짜 잘생기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친구가 아버님께서 이제 분당으로 당첨이 돼서 가시면서 이제 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분당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잘생기고 여자한테 인기도 많고 네. 잘 살고 이런 친구가 아파트도 되게 좋은 데로 이사 가네. 그러니까 막 질투가 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사야지? 나도 좋은 아파트 사서 조금 어떻게 해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발은 회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회사원에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졌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일단은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서요. 네. 좋은 회사에 월급 많이 주는 데를 네. 무조건 우선으로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몇 군데 취직이 확정됐던 곳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금융사더라고요. 네.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인데 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네. 그 보험사였어요. 그 당시에. 아. 네, 모 보험사에 딱 들어갔는데 네. 보험사에 들어가면 메인이 보험이잖아요. 메인이 보험인데 당연히 이제 보험 쪽에 발령이 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되게 멋있게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름대로 보험사도 창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흔히 말하는 대부계 거기서는 이제 융자과, 융자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부서 다 가게 해달라고 땡깡을 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와,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를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네. 이제 가게 된 이유도 그때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대출해 주는 부서가 대출을 안 하고 네. 채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인원이 필요하니까 네. 마침 가고 싶다고 징징대던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럼 와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서에 갔고 IMF가 어느 정도 극복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원했던 대출 그 대부계 네. 업무를 하면서 그게 또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출발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하기 위한 모든 초기의 단계는 다 거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잘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금융 쪽, 그 다음에 보험 쪽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 부동산과 연관이 됐을 것이고 네.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 흐름을 같이 이렇게 연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깊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창고에서 대출을 해주려면은 네. 그 부동산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을 가거나 회사에서 이제 당연히 컴퓨터에 네. 자정도 있지만 그때는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에 시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세만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윗분들이 볼 때 너무 이쁜 거죠. 네. 아니 막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재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잡지였거든요. 네.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 동네는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됐지? 네. 이거 올랐네. 네.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한 1년 하다 보니까 동네 시세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시세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게 되고 또는 이해 안 되는 걸 공부하게 되고 네. 이 기본 베이스가 저는 그 시세를 보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가 그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러그러한 그 가정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께서 이제까지 겪어주셨던 것 중에서 어떤 어려운 가정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욕심이 많았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패턴이 있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그걸 또 절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해요. 네. 되게 조급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수박 겉핥기처럼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수박 겉핥기처럼 하는 것 같은데 운때가 맞아서 저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IMF가 터졌다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바닥을 다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던 네. 이제 나라가 그 분위기가 경제가 회복되면 올라갈 일만 남았던 상황인데 그때는 그냥 제가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생기지 되게 이제 좀 무리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깨에 이제 뽕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정쩡하게 뭐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괜히 부동산 얘기 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는 친구들 보면서 야마 부동산 좀 해 막 입단 소리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한테 잘난 체하고 부동산은 말이지 뭐 이러면서 딱 그랬는데 그게 한 몇 년치라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바닥에 다 털리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요. 투자가 욕심은 부리고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다가 그때 정부 규제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하고 이제 정부는 하여튼 부동산이 너무 과열된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조금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좀 욕심 부렸다가 그때 한 방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욕심 부렸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이 아니라 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예요. 네.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그때 해가지고 근데 거기 욕심부려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꺾였을 때 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게 됐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랬을 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정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얼마 정도 걸렸어요? 실제로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게 연도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을 네. 때거든요.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2004년 정도 됐을 때 막 역전세란 나고 네. 이제 우리 이제 국내가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 좋았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멍 때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때 회사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회사 생활 되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잘 나갈 때 몰랐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쳐다보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 월급이 최고구나. 네. 월급이 최고니까 일단 이대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때 심하게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내 평생의 꿈은 부자였는데 네. 성공하는 듯하다가 조금 삐끗했는데 네. 이제는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네. 상황까지 올라와 버렸구나라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네. 털리고 나니까 편안해지면서 네.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3, 4년을 조금 멍 때리다가 끈은 못 놓으니까 계속 어떻게 한번 해볼까? 방법 없을까? 이러다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져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들이 대표님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었으며 이제 그 후배들한테 먼저 부동산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걸 갖다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 같아요.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이 파도가 치는 것을 향해서 수영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스킬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기본 베이스니까 파도를 탈 줄 아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올 때는 잠깐 쉬어야지. 네. 이렇게 하는 거고 파도가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몰려나가면 자 들어가자. 네.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볼 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물론 당연히 부동산 공부는 기본 베이스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잘 안 들으세요. 네. 아, 저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100%가 아니라 200% 공감을 하고요. 네. 또 저 역시 강조를 하는 게 트렌드, 그다음 타이밍. 그거 사실 모르고는 투자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걸 똑같은 얘기를 표현한다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도 타기. 네. 그러면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파도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파도 타는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잘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서로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정말로 저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 그 대표님께서 똑같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이제 확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항상 시장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신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들이야 많겠죠. 근데 한국 부동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투자의 매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토가 작아요. 네. 국토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네. 살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비탄력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파트 투자 같은 거 말고도 개발 시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참 할 게 많고 무궁무진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부동산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그러한 데이터를 많이 접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국의 부동산에서 가장 안정적인 유형의 부동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안정적이기보다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아파트인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는 주택인 것 같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표현하는 주택. 주택. 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으로 무슨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되겠지만 주택인 것 같고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가 몰려 사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그 지역에서 시장이 이제 아까 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굉장히 부동산 투자하기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그것들을 자기가 빨리 돈 벌어야겠다거나 욕심을 부려야겠다 보니까 이 파도 흐름을 모르니까 돈 벌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곳이 제일 쉬운 게 아파트 투자인 것 같아요. 사실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의 가격대가 많지가 않은 경우라서 그러면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이런 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함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도 젊었을 때 기억나는데 제가 제일 미워했던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 이제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제일 미워했던 부류의 세대가 누구냐? 58년 개띠예요. 왜요? 왜냐면 58년 개띠가 다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58년 개띠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론 제가 개띠예요. 이 바닥에서 어떤 세대를 지칭할 때 58년 개띠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가난했던 시절에서 부유한 사회로 진입하는 시절에 초창기 때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의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값은 너무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내가 먹을 거는 자, 쟤네들이 다 먹은 나쁜 놈들 같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저희 세대가 제일 나쁜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다 먹은 세대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하는 첫 번째 세대들은 바로 저희들을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 자산을 다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세대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지금 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 이것들을 다 가진 세대들을 일단 헐뜯고 싶었겠죠. 그 행위와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앞으로 뭐가 바뀌고 본인이 미래에 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20대, 30대들한테 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제가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령님이 집 샀을 때는 그 뭐 24평, 뭐 30몇 평 이런 거 아파트 가격 얼마였어요? 저는 그때 돈 없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고 그때 이제 중동신도시라는 데를 샀었는데 24평 아파트가 그때 9천이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봐, 마시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거나 많이 투덜대는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그분의 월급과 제 월급을 비교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뭐랄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세금 빼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이 60몇만 원인가 70몇만 원이었어요. 총 금액으로 말하면 좀 많아 보이고 한 100만 원 정도 전후가 됐지만 이것저것 저것 떼고 그러니까 한 60몇만 원인데 용돈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뭘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 기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기사가 밥 한 끼도 안 먹고 저축해가지고 30, 뭐 20몇 년 걸리는 아파트 집값 이런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을 갖다가 되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로 도는 방법은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더라. 네. 그 월급을 이용해서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게임이더라고요. 네. 이 보물찾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보물을 찾아서 그 다음 단계를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못 넘어가고 네. 그러면 이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고 결국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젊은 분들한테 꼭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나라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20년만 하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부동산 투자 자체가 가치 창출이고 또 창조해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 관계없이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운이 좋아서 파도를 잘 타면 갑자기 확 올라오고 네. 경험이 부족하면 잠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리스크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저도 고민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표님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거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되게 민감한 네.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뭐 취득세와 양도세와 관련된 네.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주 바뀌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뭐 부동산 투자로 뭐 돈을 벌겠다든 아니면 부동산 주택으로 뭐 내 거주를 만들겠다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와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취득세나 양도세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줄여주거나 감면한다는 얘기는 집을 사게끔 유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시장은 좀 분위기 안 좋더라도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을 조금 감면을 해서 여러분들 집 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좀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취득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조절이 돼서 이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화랑이었던 게 2021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을 조금 강화시켰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을 사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니고요. 이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아서 잠시 주춤했고 여기에 살짝 풀어주는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취득세와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주택자들한테까지 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금 거래가 좀 안 좋아져서 분위기가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소식이나 데이터 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그 대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는데, 현재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내다보셨을 때, 네. 전반적으로 보는 데이터, 전문 서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긴 해요. 네. 근데 단번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처음에 투자할 때 그 파도를 역행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돌아가는 걸 좀 배워야 되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을 딱 부러지게 만들어준 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의 가격과 그 주변 가격을 비교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주변과 비교해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네. 주의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내용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 없었다가 최근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데가 미국 연준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미국 연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썼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거시경제를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나 금리.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습니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이런 것들은 금리가 미치는 시장의 영향과 부동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가 두 개를 공부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가끔 가다 보면 금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틀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거나 좋다거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공통의 패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따로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에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 돌아가는 거 무시하지 마라. 네. 이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이 제일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거든요. 네, 네.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집을 샀는데 그때 금리가 최저치였잖아요. 네. 거시경제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금리의 변동은 금리가 이렇게 적금이면 나름대로의 약간 버블이 발생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들이 리스크가 돼서 무너지거나 조금 크게 위축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거시경제를 좀만 알았다면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젊은 분들은 어떤 책을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한 권의 책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거시경제를 공부하되 초보자분들은 거시경제 이전에 부동산의 기본 원리부터 제대로 배우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시장 돌아가는 거시경제 심지어는 주식책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주식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시경제와 연관이 되고 거시경제와 연관되는 게 결국 주식도 투자 상품이고 부동산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길게 좀 해라.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첫 번째 목표는요. 5년 안에 은퇴하기였어요. 27살 때. 5년 안에 은퇴할 줄 알았더니 5년 안에 망하더라고요. 아. 5년 안에 망하고 정말 우습게도 20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아, 이게 평생 무난하게 흐름에 맞춰서 맞아요. 투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기회가 되면 계속 할 건데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애매해서 네. 안 하고 있을 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식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좀 뭐랄까 도인처럼 네. 세상을 좀 보고 즐기면서 투자할 수 있게 바뀌게 되니까 네. 한번 일단 한번 5년 정도는 해봐라. 네. 그럼 5년 하면은 제가 그때 얘기할 거예요. 10년 정도 해봐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본인은 굉장히 많이 깨달을 것 같아요. 아, 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 거고 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전문가의 길로 향했다는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2023년 부동산 시장 그리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기에 구독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변동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동산 변화들에 대해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떠했으며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 2022년 그때 3%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네. 왜냐하면 0.6%의 금리는 금리의 변동 역사상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가 되게 고생들을 하시고 네. 지금들 보게 되면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 몰랐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날짜는 몰랐지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네.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게 되면은 결국 세계 경제가 리스크에 빠지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불황성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이미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리기에는 미국의 결국에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네. 미국 같은 경우 고용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용과 실업률 같은 거를 보고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행스럽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거시경제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다른 변수는 모르겠고 이제는 하지만 금리 인상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제 국내는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조금 외국 시장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만에 존재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전세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전세. 전세 네. 시장인데 2024년도 2023년 지금 하반기인데 2023년 하반기부터 지금 직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가격 상승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과 그 밖에 이제 약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여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그 공급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 말은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데 투자 수요가 줄고 실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월세가 아니라 전세거든요. 거기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지가 벌써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100% 줄어든다가 확실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항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됐던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2024년은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또다시 정부 정책을 바꿀 거고요. 또다시 전세 가격 상승이 기존의 정부 스탠스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서 돈을 벌게끔은 못하겠다 약간 그 주의였는데 집이라도 좀 사서 네.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라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 유명한 갭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갭투자 상품이 좀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리 때려
저도 죽지 않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이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이 전세 가격의 불안함이 내년도 상반기에 거시 변수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충격이 아니라면 국내 변수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국내 변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 가격 상승인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전세 가격 오르게 되니까 거봐 집값 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이제 전세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좀 걱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세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은 면이 있다가 집은 못 사고 전세 가격을 또 엄청나게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지난 2009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모습이거든요. 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전에도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반복되는 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외생 변수들에서 변화를 받아서 공급이 줄어들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매번 반복적이라서 2024년은 전세 가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미래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지금 잠깐 보류하고 계속 주시하시는 분들 네. 그럼 언제쯤 움직이면 좋을까요? 갭 투자는 일단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40% 또는 어느 집까지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격이 5억이거든요 10억 주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는 대출이자를 내더라도 적게 할 수 있는 전세 그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그 대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시장이 2009년, 10년 이때 이후의 시장인데 그 이전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적에는 보통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전세 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이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대출을 가지고 하는 시장이 되니까 60에서 70이 넘어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율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60을 넘어서게 되면 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거다. 아. 그러니까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사람의 심리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일단은 60%가 넘어가면서 그러면 60%가 넘어가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세입장에서 60%가 넘어가면은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역전세란도 나고 이렇게 힘들었잖아요. 네. 이참에 올리려고 들어요. 네,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참에 올리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이 됐잖아요. 5억이 지금 전세잖아요. 근데 주변에 요즘 보니까 6억이다. 그래서 6억으로 올리면 그냥 무난하게 6억에 책정이 될 텐데 주변에 예를 들어 전세가 공급이 몇 개가 없어. 그러면은 대부분 6억에 내놓는 게 아니라 6억 5천, 7억에 내놔요. 그러면 지금 7억에 만약에 누가 거래가 된다면 그 70%가 되는 거거든요. 네.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네. 이 부동산의 시장이고 전세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50에서 60 정도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60에서 70 정도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확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신경 안 쓰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깨어나서 준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냥 이걸 갖다가 당장 돈 벌어야겠다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냥 숨 쉬듯이 신문도 보고 기사도 보고 신문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이제 결국 경제니까 경제 공부도 좀 하고 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걸로 체득화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우습게도 네. 저는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에 망하고 난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이 편안했던 2005년, 2006년 이때 이후에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실생활과 같이 연결돼서. 맞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네. 학점 잘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그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네. 지금은 이제 제 실생활에 연관이 맞아요.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답 얘기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아, 너무 많이 공감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예.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간 거를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는 그냥 주입식 공부 네.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는 실생활에서 내가 경험을 하면서 하면은 지나간 그 공부가 매칭이 돼서 이게 내 거화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굳어져 버려요. 네. 나만의 이론 그리고 투자의 원리 그리고 그때는 별로 몰랐는데 경험을 해서 책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정립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네. 사실은 그 어떤 그 사이클 우리가 보면은 뭐 경제 사이클도 있고 부동산 시장 사이클도 있고 뭐 사이클은 너무나 많잖아요. 네. 2024년은 대표님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떤 사이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별로 좋아는 안 하시겠지만 네. 원래는 계속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네. 그 고객들 또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는 상승기는 끝났다고 봐요. 왜냐면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상승장이 출발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 2013년도를 바닥으로 보고 2012년 13년을 바닥으로 보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서울의 분양가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5억 정도를 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세 배가 올랐는데 네. 지금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15억에 사가지고 30억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이것들을 길게 놓고 보게 되면 5억짜리가 30억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든요. 이거는 버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버블이 꺼지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월급이 오른다거나 이런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욕심들이 들어오고 또 과도하게 또 대출을 일으켜서 막 하다가 지금 힘드신 분들이 존재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를 가지고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승장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답을 드리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장에만 돈을 벌고 하락장이거나 침체장에는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이 끝났다고 그러면은 지금 끝났네. 그럼 못하러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지. 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에서도 역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죠. 네, 떨어지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사서 특정 시기에 맞아. 조금 분위기에 맞춰서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면은 내가 그만큼 차익을 보는 거고 네. 아니면 정말 허접한 데 가가지고 개발이나 시행 같은 걸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그러면은 오르는 거고 이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모든 전제를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도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멘트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또 일부의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투자의 그 가능성은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좀 무한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2024년 네. 무주택자분들. 네. 계속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종잣돈은 마련되어 있고 내가 집은 사고 싶은데 그전에는 사고 싶어도 마땅하게 또는 경쟁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이유로 못 샀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2024년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항상 집을 사는 거를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네. 해요.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기와 상관없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네. 왜냐면은 샀는데 올라가면 즐거워서 좋고 샀는데 떨어지면은요. 떨어지면 떨어지네. 나 손해봤네.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떻게든지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억지로 노력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드리면 본인의 지식이 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어줏잖게
현명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나중에 전세금을 올려주는 흔히 말하는 집주인만 좋은 행동을 하지 말고 무주택자분들 아니 이번에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하고 사고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사서 다음에 그거 안 하게끔 하고 이거 몇 번만 하게 되면 금방 뭐 한 몇 년 지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주택자분들 2024년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전세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됐거나 비교했을 때 급매로 내놓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리겠지만 지금 현재 힘들어서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분명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분들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거주의 안정성과 강제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실현해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4년은 네. 무조건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싸게 사는 거 노력해보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주목해라. 2024년에 무주택자분들께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인 것 같아요. 입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는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입지라고 말씀드리면 또다시 착각을 하는 게 자신의 로망을 입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은 5억밖에 없는데 강남이 노박이면 입지가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을 가면 그분은 흔히 말하는 뱁새, 가랭이가 찢어지는 뱁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게 되게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치열하게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의 업그레이드와 다음번에 맞아요. 방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입지다. 뭐 어디를 투자하면 얼마를 버네 주변에서 온갖 바이어스들이 막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불용 신영광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성공이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했던 말하고 같은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서는 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신현광 대표님께서 성공이라 파도를 잘 헤쳐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공감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제가 불용 신현광 대표님하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서 제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랑 많이 교집합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